태풍 마이삭은 2003년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을 강타했던 매미와 매우 비슷합니다. 발생 시기와 이동 경로, 태풍의 세기 등 모두 쌍둥이일 정도로 닮았는데요. 태풍 매미의 피해 현장은 어땠는지 당시 저희 안동 MBC 보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정동원 앵커입니다. 매미가 경상도를 강타한 날, 지난 밤 사이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불운한 계곡물에 휩쓸리는 등의 사고로 영양, 의성, 봉화, 안동 등 경북 북부에서 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산사태나 침수로 도로 곳곳이 끊기면서 전기나 전화 등 복구 작업을 위한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매미가 지나간 지 사흘째, 노반이 쓸려가고 내일만 남은 영주 강릉 간 영동선의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수해 현장으로 통하는 길이 모두 끊기는 바람에 장비를 들일 수 없어 복구 작업은 인력에만 의존해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닷새째, 아직도 고립돼 있는 영양군 기산마을을 취재진이 찾았습니다. 전기, 통신이 끊긴 상태라 암흑천지입니다. 애써 수확한 고추를 건조시키지 못해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영양 지역엔 육군 헬리콥터가 생필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미로 경북에서만 19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6,7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 해 전 태풍 루사에서 매미로 이어지면서 낙동강 상류의 이맛댐은 이후 4년 동안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는 이상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